우리는요, 그래서 그런 고생을 하고 살다 보니까 사실은 살아가면서도 사는 요령도 별로 없어요. 사는 요령 없이 살 때가 너무 많아요. 그게 뭐냐면,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. 무슨 음악을 좋아하십니까? 무슨 꽃을 좋아합니까? 이러면 눈을 부라리고요. 이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질문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. 무슨 음악을 좋아합니까? 이러면 음악 같은 소리 안 해. 내가 그리 배불러 보이나? 이러는 거예요. 그 무슨 꽃 좋아하십니까? 이러면은 꽃 같은 소리는 내가 그리 한가로워 보이나? 그렇게밖에 대답을 할줄 못하는 거예요. 내가 죽으라고 이 고생하는데 음악이 뭔 소용이 있고 꽃 같은 소리, 꽃이 뭔 소용이야? 응? 그런 심정으로 사는 거예요. 그게 바로 인생을 사는 요령이 없는 거예요. 꼭 고생만 하고 사람들만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고 소위 이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도요. 자기가 특별히 더 남들보다 거룩하게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해요. 자기 고생하는 이야기 말고 음악 이야기, 꽃 이야기 하면 눈을 부릅뜨고 화를 냅니다.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이렇게 거룩한 일을 한다는 사람도 음악 이야기, 꽃 이야기 하면은 역시 똑같은 반응을 나타내요. 꽃을 본다, 음악을 든다라는 것은 그게 꼭 꽃을 말하고 음악만 말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. 나만 고생하고, 나만 서럽게 사는 그것만 보고 살지 말하는 거예요. 다른 사람들도 고생하고, 다른 사람들도 눈물 흘리고 사는 걸좀 보는 그런 그릇이 되어 가야 되고, 그런 그릇이 되는 거예요.